할렐루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 삶에 강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우산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인생의 소낙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인생의 소낙비가 찾아왔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우산을 건네주면서 우리의 그 소낙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한다면 아마 그 고마움은 평생 잊지를 못할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이하에 보면 인생의 큰 소낙비를 맞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다윗을 모함하려고 했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사실은 다윗이 모시던 주군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장인 어른이기도 했습니다. 장인 어른으로부터 내가 모함을 받고 또 죽음의 위협까지 받는다. 이 사람이 인생의 소낙비를 맞은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못 박으리라. 사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창을 던졌는데 한 번 던졌더니 피하네요. 어라 이게 피하네. 두 번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장 10절 말씀에 가니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의 장인어른, 내가 모시는 죽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대가를 받는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가 아니라 모함이었고 시기심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적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위급했으면 적국에까지 가서 몸을 피하려고 했을까. 그런데 적국에 가서 몸을 피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자기를 알아보네요. 또 죽음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미친 채 하고, 멀쩡한 사람이 자기가 살겠다고 미친 채 하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참 비참한 시간을 다윗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그가 안전하게 피신할 장소한 곳을 발견하는데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동굴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동굴을 택해서 다윗이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아마 매우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들어가자 그의 아버지와 온 가족, 지금 다윗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체 온 집안의 문제로 번져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둘람 동굴에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제는 안전한가 보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은 다윗에 대한 증오, 시기심 이것 때문에 약간은 미치광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수많은 환난당한 자, 생각지도 않게 자기가 빚을 져야만 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더 이상 사울 왕 곁에는 있을 수가 없다. 어디로 피해야 될까? 다윗이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물고 있던 아둘람 굴로 찾아갔어요. 자, 그때 다윗의 행동이 참 특별합니다. 자기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국 블레셋까지 흘러 들어갔다가 이제야 안정적인 아둘람의 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400명이 찾아와서 우리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400명이 어느 한 굴에 우글우글 익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금방 소문날걸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자기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다윗은 그들을 품에 안습니다. 인생의 큰 소낙비를 맞은 사람들에게 우산이 되어줘요. 감사한 것은 그 400명의 사람이
다윗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다윗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 이들이 목숨 바쳐 헌신하는 이야기가 그 위에 쭉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400명을 거둬들여 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을 돕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을 때 돕는 건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힘든데 누굴 돕냐, 이런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기도 인생에 큰 소낙비를 맞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우산이 되어주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보면 너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고아와 과부가 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고 살아가는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을 돌보고 그들의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윗 안에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신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고아들의 아버지,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게다가 과부들은 당시에 구분 재판, 부정한 재판을 많이 당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남편에게 부여된 땅이 있는데 그것 조금만 자기가 욕심만 부리면 그 땅을 자기가 착취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늘 불의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재판받는 자들을 위한 친히 재판장이 되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과부와 구아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며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그들에게 친히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 아니 하나님은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라, 명령형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이것도 사실 명령형입니다. 포도 수확 시기가 됐습니다. 포도가 가득해요. 그런데 포도를 따는 데 있어서 다 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악착같이 따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겨두라고 이야기해요. 혹여나 포도 열매가, 포도송이나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도 다 남김없이 줍지 말고, 아, 요거는 갖다가 포도주 만들면 됐고 즙자면 되게 좋겠고 다 긁어가자, 그러지 말고 남겨둬라. 왜?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어떤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버려두라고 명령을 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요,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여러분, 옛날에는 가을이 되면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릴 때 감을 다 따지 않고 몇 개를 남겨둡니다. 그게 뭐였죠? 까치밥. 까치도 먹게 하는, 그 까치까지 생각하는 우리 어른들의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한가득. 이때 이 곡식을 거둘 때 일부를 좀 남겨두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에, 어디를 남겨두라고죠? 모퉁이. 모퉁이가 어디죠? 저 구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 구석에 있는 일부는 남겨두어라. 왜? 누군가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하루 살아 하루 먹기도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모퉁이를 좀 남겨두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권유형을 사용하지 않고 명령형을 사용하세요. 그 말인즉슨 할 수 있거든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었던 다윗. 그는 아둘람굴에 찾아온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저들은 약하고 연약하고 힘없어서 나를 찾아왔는데 나도 힘들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다. 한번 저들과 함께 살아보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억울함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사무엘 하에 자세히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다윗과 같은 또 다른 인물이 룻기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두 명의 여인이 찾아옵니다. 모압 땅에서 왔는데 그들의 이름이 한 사람은 나오미, 한 사람은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명행사, 생각지도 않은 이들 가운데 남편들을 잃고 참 어렵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서 성품이 좋고 신앙심이 매우 좋았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도 좋고 어머니에 대한 효심도 특별했던 룻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룻기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았던 바로 그 보아스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그에게, 룻에게 곡식단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 여인이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이삭 줍기를 할 때 얼마나 텃세가 심했을까요? 가라, 여긴 우리 땅이다, 우리 구역이다, 절대로 줄 수 없다 라고 하는데 보아스가 그를 지켜주는 겁니다. 아니야, 돌봐야 돼. 왜? 이방인과 나그네까지 챙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아스를 보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곡식을 추수하다 보면 모퉁이를 남겨줄 뿐만 아니라 곡식이 나달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아스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일부러 뭔가를 버려두어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보아스의 신앙을 버려두기 신앙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버려두는 신앙,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인데 올해 우리 교회에서 사회봉사국, 그 사회봉사국에서 모퉁이 선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이 모퉁이 선교회는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레위기 19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추수를 할 때 다 걷어들이지 말고 남겨두라, 버려두라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한번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해보자. 저는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돈을 꾸러 다닐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돈을 빌리러 다니시는 분들이 분명히 보여요. 저는 그런데 분명히 권면해 드리기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 금전 거래하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힘들고 어렵다,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줘도 괜찮을 만큼, 못 돌려받아도 괜찮다고 할 만큼만 그냥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빌려주고 다시 받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서운함이 찾아와요. 언제 주나, 왜 안 주나,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목회하면서 돈 때문에 이런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매우 자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금전 거래는
절대 금지다. 어느 때는 정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놈의 정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매우 많다.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데 생계조차 힘들고 어려우면 그건 반드시 도와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하루는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서적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모퉁이 선교회가 하려고 하는 것이 꼭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데 꼭 요 정도 돈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사채를 쓰는 사람, 그게 없어서 땅 끝에 서서, 여러분 지난 부흥회 때 순례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김규성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땅 끝이 지역의 땅 끝이 아니라 누군가는 인생의 끝에 섰는데, 이런 거죠. 여기가 인생의 절벽이라고 치면 어디까지 몰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선 겁니다. 누가 밀기만 하면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럴 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발판이 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사회봉사국의 취지, 그리고 모퉁이 선교회를 다음 주 우리 창립 41주년이 되는 그때 한번 창설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일이 성서정신에도 맞고 우리 교회가 또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지금 세상에 생각보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출산열도 저조한데 죽어가는 사람 더 많다. 그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살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저는 적극 응원하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보아스와 다윗과 같은 사람들 덕분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헌금 봉투 하나를 드렸는데 헌금 제목이 뭡니까? 버려두라 헌금이에요. 이름도 참 기가 막혀요, 그렇죠? 버려두라, 뭘 버려둬야 되나, 이게 또 헌금해야 되는 건가 보다. 네, 헌금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헌금 액수도 이번엔 정해드리려고 해요. 얼마를 헌금하시는 거냐면 만 원만 헌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퉁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작은 거거든요. 근데 그 모퉁이가 누군가에게 엄청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독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건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라 십시일반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누군가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분은 아우 그럼 다음 주 주일 헌금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여기다 만 원을 넣으셔가지고 버려두라니까 이렇게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버리면 되냐면요, 헌금통에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아, 나는 그래도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만 원만 더 무명으로 하십시오. 자기 이름으로 딱 만 원만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일에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은 돌려드릴 겁니다. 받지도 않을 거니까요, 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모두가 동참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버려두기 신앙이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과 함께 사실은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버려두라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막 버리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항상 버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여기 이것이 모퉁이 작은 것이 되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금통에 버려주시면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이 되어서 어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것이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려두기는 이것이고 두 번째 버려두기는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잘 보십시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뭘 던져야 합니까? 요나를 던져야만 하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욥방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풍랑의 원인이 뭘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방법이 없자 문제의 원인부터 찾아보자, 그리고 나서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 봤는데 마침 죄가 가득했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났어요. 이때 요나의 행동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자기 죄가 들통이 났으면 회개를 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낯짝이 너무 두껍습니다. 회개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책임의식도 없어서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는 그 모습. 오히려 그는 사람들을 협박했다니까요. 당신 누구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 함은 하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사용하셨는데 당신들이 나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날 줄 아십시오. 이 협박에 배에 탄 사람들은 감히 함부로 요나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보겠다. 문제의 원흉이 요나가 그 배에 타고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열심히 노를 지어서 육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파도는 그칠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점점 더 흉흉해진지라. 파도가 더 거칠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 저는 요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집어내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단단한 성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만 떠돌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리고성만 돕니다. 저들이 뭐 하는 것일까? 근데 그 견고한 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생각지도 않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이 기세를 모아서 여리고성 주변에 있던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게 돼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단 내리기를 3,000명만 보내자. 그걸로 끝날 수 있다. 문제는 쉬운 전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3,000명만 보냈는데 아이성 앞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하는,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부대가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호수아는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요단강을 진군하려고 했고 여호수아는 그 부르심 가운데 리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했단 말입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여호와 궤 앞에서 펑펑 울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째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차라리 우리를 건너오지 말게 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시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 가운데 막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여호수아야 일어나, 울지 마, 왜 엎드려 있냐, 문제를 찾자. 그 문제가 뭐였느냐? 7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 뭔가 도둑질하고 속인 일이 반드시 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는데 그런 일을 하다니 말이 안 된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했는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범인 색출을 위해서 뭔가를 또 뽑았는 모양입니다. 그 결과가 여호수아 7장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결과는 유다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결국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3,000명이 희생당하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러면 아간 한 사람만 죽이지 굳이 3,000명을 희생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좀 죄를 너무 심하게 다루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냉정하실 땐 되게 냉정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결국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를 뭘로 쳤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아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용서도 좀 해주시지 왜 그럴까?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더라고요.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 8장부터 다시 이제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가라, 내가 다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좀 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여러분,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길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저 아이성은 3,000명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교만함이 한 번에 다 무너지고 이제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그러자 여호수아 8장 23절에서 아이왕이 여호수아 앞에 끌려오는 모습, 왕이 잡혀왔다는 건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지금 도망가던 요나에게 거친 풍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이후에 어찌됐든 우리가 한번 함께 살아보자, 요나가 죄가 있어도 요나를 죽이려고만 하지 말고 살려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마음 가운데 요나를 데리고 끝까지 가려고 계속 노를 젓는 겁니다. 그러나 잠잠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더 파도는 거칠어졌고 배가 깨질지언, 이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됐어요. 이 배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거친 파도가 잠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문제의 원흉인 요나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혹여나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우리가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면 어쩌나, 이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무엇을 해도 해결되지 않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져야 되는 상황.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뱃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잘못 아니죠? 이 생명을 지금 던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됩니다. 우린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이제 던집니다, 던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15절 말씀,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뛰놀던 바다가 잠잠해졌더라. 문제의 원흉이 누구였습니까? 요나였고, 그 문제를 뽑아내버렸더니 바다가 잠잠해지는 역사. 여러분, 우리 또 살다 보면 우리 삶 안에 무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뽑아내지 않고 그냥 우리는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큰 파도가 찾아온 것, 부부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게 문제인데 그걸 안 뽑아내려고 애를 쓰고 결국은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 때 관계도 깨지고 인생도 깨지고 많은 것들이 깨지거든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돈을 끌어안고 살았어요. 가슴에 품고 사는 겁니다. 그 돈만 끄집어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 전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운 거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향해서 성적인 음욕을 끌어안고 살았어요. 그것을 좀 꺼내놨으면, 벗어 던졌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해서 결국 낭패를 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그는 권력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물러나지도 않고 아버지를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으니까 그가 구태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 끝은 뭐냐면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머리가 걸려서 죽는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는데요, 게하시는 탐욕과 거짓을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엘리사에게 저 아람 장군 나아만이 찾아와서 그에게는 나병이 있었는데 나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해요. 저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적시면 된다. 나아만이 그 일을 통해서 놀랐습니다. 실제로 병이 깨끗하게 나왔거든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으니 얼마나 부한, 얼마나 많은 선물을 가져왔을까. 잔뜩 선물 가져와서 엘리사 선생님 여기 선물 있습니다, 고쳐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가져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이, 괜찮아요. 결국 나아만은 고맙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데 그걸 지켜보던 엘리사의 좀 게하시가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사에게는 그를 따르는 수련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많은데, 야, 저 돈만, 저도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좀 편하게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가서 돈을 가져오리라. 막 쫓아갑니다. 이야기하죠. 장군님, 장군님, 우리 선생님이 보내서 왔는데요, 지금 수련생이 너무 많아 조금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아, 왜 이것만 가져갑니까? 더 가져가십시오. 게하시는 너무 기쁜 마음 가운데 지금 룰루랄라 하면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묻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냐? 게하시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지금 게하시 어디 갔다 왔죠? 나아만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솔직하게, 지금 제 얘기 하시는 거군요.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자, 그만 이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게하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뭔 얘기 하시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던져야 될 때 내던지지 못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오는가? 열왕기 5장 27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나병이 누구에게 왔어요? 게하시에게 흘러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 아유, 그것 좀 이해해 주시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갚아주셨다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여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헌금봉투에 10,000원을 진짜 더 원하시면 무명으로 써서 다시 하나 더, 그 이상은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버려두라고. 어디다가요? 헌금통에 버리시면 된다. 대신 부득이하게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버려두기라고 꼭 적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적 헌금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버려두시기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버려야 될 게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원흉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제거해야 되는데, 사실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 그걸 안 버려서 인생의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난다니까요. 그걸 버릴 수 있는 그 용기.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인지 다 아시죠? 난 내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 그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잘 모르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난 뭐가 문제야? 그러면 곧바로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있잖아, 그게 문제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어느 땐 나는 내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옆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게 문제라니까,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게 문제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익숙하니까. 그걸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걸 버리는 순간 내가 허전하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막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걸 끌어안고 사는 순간, 여러분, 요나 같은 배의 사람들은 요나를 끌어안고 끝까지 가려고 노를 저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인생의 큰 파도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배가 거의 깨질 때쯤 되어서 그들이 깨닫고 요나를 조심스럽게 던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의 습관과 생각들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끄집어낼 때야 하나님께서 인생의 파도가 끝나게 하실 텐데 그걸 끝까지 끌어안고 갑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면 그제서야 미안합니다, 하나님. 그제서야 꺼냅니다. 아니, 어느 때는 의사의 손을 통해서 꺼내게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걸 꺼내게 하시는 모습. 여러분, 그것은 너무 늦는 거 아닐까요? 어리석은 모습 아닐까요? 지금 우리 스스로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과감히 그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인생 풍랑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요? 다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각자가 다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것 대명사를 사용해봤어요. 그것 여러분들만 아는 그게 있을 거거든요. 내가 내다 버려야 할 것은 그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난 뭘 내다 버려야 되는가? 그리고 진짜 모르겠는 분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난 뭘 버려야 돼? 이렇게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7가지 예시를 제대로 드리려고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죄의 목록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7개, 이 7가지는 올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할 내용입니다. 이미 설교 준비는 끝났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이 설교를 가지고 푹 숙성시켰다가 여러분들에게 꺼내놓을 예정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대표적인 7가지 죄가 있다. 대부분 다 이 안에 포함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탐욕, 뭔가를 더 갖고 싶은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요. 그걸 꺼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꺼낸다니까요. 어느 때는 시기, 남이 부러운 겁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 분노, 어느 때는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죠?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부어버리라,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만, 내가 너보단 낫지, 이런 마음들. 나태라고 하는 건 게으름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는 일을 하면 그것도 나태한 거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7가지를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몇 권의 책을 사서 함께 읽고 성경을 보고 그런 거구나 새롭게 깨달았어요. 탐식, 여러분 탐식이 뭐죠? 음식을 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오해되면 그럼 음식 좋아하는 사람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죄인들 엄청 많을걸요? 오늘 점심 식사 볼 때 저기 죄인이네, 탐식하는 사람, 뭐 이런 일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꼭 그것만이 탐식, 그렇게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또 다른 영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막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때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숙성시킬 예정입니다. 근데 있어요. 그런 것도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고 화가 나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것들, 내다버릴 것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정욕, 우리의 성적인 욕망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7가지 중에 잘 없는 분들은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이 중에 7개 다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거 하나는 진짜 내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내가 내다버려야 될 게 이게 아닐까? 이걸 하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적으셔요. 이걸 적어야 이제 찬송하고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이걸 끊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사단마귀는 굉장히 달콤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뭐냐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단마귀가 굉장히, 우리를 굉장히 속삭여요. 더 가져, 더 가져. 시기심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분노, 화내도 왜 네 감정이 화가 났는데 그걸 억누르냐? 괜찮은 거라니까. 교만함, 야 너가 그래도 괜찮지. 이거 다 사단이 주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과 함께 나아가라,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못 버리면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 버리게 없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거든요. 다 하나씩 정하셨어요? 정해야 이거 부르니까 얼른 정하셔요. 이거 이외에 난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건 알아서 해결하셔요.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마귀들과 싸울 때 하나님 버려지게 하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복수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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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우리들은 중한 마귀 아닌가 구석고도로 문제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백하는 것들. 혼자 싸우면 힘들잖아요. 근데 둘이 싸우면 이기는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으신 것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세요. 여보, 나는 이걸 버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분이 수정해 줄 수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들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지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잘못된 걸 끌어안고 나만 알고 있으면 그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걸 선포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순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동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믿음의 동지라고 생각하시고, 여보 난 이게 문제인 것 같아, 같이 기도해줘.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나서 찬양하고 계속 나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버려져야 될 것들이 버려지거든요. 오늘 그래서 집에 가시는 길에 걸어가다가 차 안에서 난 이걸 적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지의식을 가지고 힘있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막 그러지 말고 우리 박수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3절 힘차게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내 양보신 형제요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들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면서 그래 잘 버렸다, 내가 도와줄게,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오늘 적은 그것을 버리는 용기가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파도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파도가 오다가도 막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파도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기를 버려두라. 누군가 인생을 위하여 버려두기 헌금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리고 내 인생의 파도가 찾아오지 않기를 위하여 내 인생의 파도가 지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버려야 될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힘차게 찬양하면서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